안녕하세요. 한그릇 마님입니다. 유튜브에는 독특한 요리법들이 정말 많죠. 하지만 매일 해먹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재료의 맛을 살린 매일 해먹을 수 있는 반찬을 해보려고 해요. 오늘의 한그릇은 느타리버섯 들깨볶음입니다. 우선 느타리버섯을 손질해 주세요. 밑둥을 조금 잘라서 적당한 크기로 떼주시면 돼요. 식기 전에는 그냥 이렇게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이렇게 떼주세요. 버섯을 흐르는 물에 한 번만 씻어주세요. 데쳐서 하실 분들은 데쳐서 하셔도 돼요. 물기를 짜주시고 두꺼운 건 찢어주세요. 원래 그렇게 짜는 건가요? 이제 또 이유가 있긴 있지. 그냥 안 짜도 돼. 데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여기 버섯 위에 모양 있지. 이 모양이 안 부서지게 하려고 데치는 거. 이렇게 좀 굵은 거는 반만 이렇게 찢어주세요. 굵은 게 많이 없네요. 굵은 거는 반 찢어주세요. 그 정도면 굵은 건가요? 예. 네, 안 찍고 그냥 해 먹어도 돼요. 파를 썰어 주세요. 파와 마늘에 기름을 넣고 볶아주세요. 느타리버섯을 넣고 국간장과 맛소금을 넣어주세요. 안 데쳐서 하는 이유가 또 뭐냐면 물이 나오잖아. 들깨가루를 넣으면 들깨가루가 이 물을 흡수해. 그리고 굳이 데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해. 버섯에서 물이 나오면 들깨가루를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들기름을 넣고 불을 꺼주시면 완성이에요. 너무 쫄깃쫄깃하네. 오늘의 한그릇 느타리버섯 들깨볶음입니다. 재료를 많이 넣지 않아도 맛있게 해먹을 수 있으니 한번 해드셔보세요. 되게 이게 은은하게 약간 버섯 향도 나면서 들깨 향도 나고 그러네. 들깨 향이 처음엔 나는데 씹다 보면 뒤에서 버섯 향이 막 이렇게 은은하게 나네. 맛있게 해드세요. 감사합니다.